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 DJI 오즈모 액션 4에 함께 사용하기 좋은 베스트 외장 마이크 3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DJI 오즈모 액션 4는 제일 좋은 건 자체 마이크예요. 액션캠은 컴팩트함 그 자체가 메리트잖아요. 마이크를 따로 챙기고 같이 휴대해야 되고 카메라 준비할 때 마이크도 세팅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번거롭습니다. 자체 마이크는 그냥 이대로만 가지고 다니면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촬영을 해도 되고 촬영을 하기에 굉장히 간편하죠. 액션 4의 마이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일상 촬영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일전에 우주빔을 리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이 DJI 액션 4를 외장 마이크 없이 그냥 촬영을 했어요. 영상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자체 마이크로 녹음을 할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버스 지나다니는 소리가 녹음이 되죠. 샷건 마이크를 사용할 거라면 사이즈가 작은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사이즈와 디자인, 음질, 브랜드 신뢰도까지 종합적으로 마지노선은 제나이저 MKE200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액션4에 외장 마이크 장착하는 법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MKE200보다 더 작은 샷건 마이크가 있습니다. 소니의 G1 마이크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G1은 원래 소니 카메라 전용으로 멀티 인터페이스 슈에 장착이 가능해서 호환이 되는 소니 카메라에는 케이블 연결 없이 마이크를 장착만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GV 시리즈에는 다 호환이 돼요. 근데 소니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마이크 아웃 단자가 있어서 케이블을 사용해서 다른 마이크에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가 됐는데 마이크가 작기 때문에 화각에도 안 걸려요. 자, 지금 초광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도 화면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니 G1에도 데드캣을 구성품으로 줘요. 근데 문제는 유선을 연결하면 데드캣을 씌울 수가 없어요. 액션캠의 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야외에서 바람 소리를 막아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이 액션캠을 사용하는 이유가 야외 촬영이 주 목적이잖아요. 데드캣을 씌울 수 없다면 과연 이걸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GV 시리즈나 소니 카메라 유선 연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데드캣을 씌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액션4 혹은 다른 기기에 사용을 하고 싶다면 실내 촬영, 바람이 안 부는 잔잔한 날에 추천을 드립니다. 소니 G1만 해도 간편하지만 아무래도 콜드슈 장착하는 거하고 오디오 잭 젠더 연결하는 건 꽤나 번거롭죠. 마이크가 장착된 비주얼도 사실 아무리 마이크가 작아져도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간편한 직결형 마이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보야의 M100UC라는 모델입니다. C타입으로 직결을 할 수 있는 마이크예요. 원래 이 마이크는 구성품에 데드캣이 없어요. 홈 윈드 스크린만 있는데 이건 따로 제가 사라오닉 데드캣을 구입해서 장착해봤는데 딱 맞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고요. XM1-WS라고 하는 데드캣입니다. 그 어떤 마이크보다 간편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화면에 이 마이크가 걸려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죠. 기역자 젠더를 따로 구하면 마이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마이크는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놓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간편한 마이크로는 추천을 드릴만 합니다. 녹음 품질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이런 작은 마이크들은 야외에서 사용했을 때 야외의 소음이 전부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은 마이크다 보니까 음질이나 바람소리 차단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신뢰가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말 간편한 마이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릴 만한 마이크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굉장히 작은 샷건 마이크나 더 작은 직결형 마이크는 배터리가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마이크죠. 특히 이런 마이크들은 일반적인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이 정도 거리에서의 녹음은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근데 시끄러운 공간에 가거나 혹은 이 카메라를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유롭게 녹화하면서 내 목소리도 잘 녹음하고 싶다면 그런 때에는 무선 마이크가 최고죠. DJI 액션 4나 3에 사용할 만한 베스트 무선 마이크는 DJI 마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런 C타입 직결로 연결해야 되는 액션 4, 액션 3 그리고 스마트폰에 직결을 할 수가 있고 충전 케이스도 있고 음질도 준수하고 여러모로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이에요. 하지만 비쌉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고2와 비견될 만큼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너무 비싸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40만원, 50만원, 60만원 하는 무선 마이크를 투자하면 정말 좋죠. 하지만 부담스럽잖아요. 내 채널이 그렇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취미로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제품은 신뢰가 가지 않고 브랜드 자체도 신뢰할 수 있고 성능도 괜찮은 그런 무선 마이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홀리랜드 나크 C1이라는 제품입니다. 홀리랜드 자체가 워낙 기술력이 좋은 브랜드라서 알만한 사람은 다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이고요. 이 나크 C1은 C타입 직결 무선 마이크예요. 간편하긴 한데 사실 요즘에 흔하죠. 저렴한 마이크 중에도 이런 타입의 마이크는 보신 적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마이크의 단점은 C타입 직결이 아닌 카메라나 다른 기기에 장착을 하기가 보통은 어렵죠. 근데 스마트폰을 중점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간편하죠. 핸드폰에 장착을 하면 되는 거니까 DJI 액션 4와 DJI 액션 3도 간편하게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유닛도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홀리랜드 나크 C1을 장착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로데 와이어리스 고2하고 홀리랜드 나크 C1하고 동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특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C타입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연결해주면 충전이 됩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충전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액션 4니까 가능한 거지 액션 3는 안 됩니다. 이런 타입의 마이크는 저가형 중에도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어쨌든 이 홀리랜드 나크 C1은 20만원대 정도로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DJI 마이크 그리고 로데 와이어리스 고2에 비하면 저렴한 거죠.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선택지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용하기 적당한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홀리랜드 브랜드 신뢰도와 음질적인 부분을 보고 선택을 하신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소니 G1이라는 샷건 마이크와 보야의 BY-M100UC라는 직결 마이크 그리고 홀리랜드 라크 C1이라는 무선 마이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죠. 저한테는 제일 간편하고 음질적인 부분도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마이크 3종이었습니다. 이 선택지 이외에도 다른 선택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